첫 번째 섹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 펴시고 같이 한번 책을 보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중에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제 돈을 주고받고 하겠지만, 당장 돈을 주지 않더라도 이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그쪽은 상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비밀 노트에도 나와 있죠. 자, 상용 소프트웨어 분류 체계를 보면 범용과 특화가 있는데, 특화는 자동차나 항공, 교육 이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안쪽에 뭐 자동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특화 소프트웨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엑셀에다가 자동차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해서 그게 특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산업 범용 소프트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운영 체제라든지 미들웨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리고 우리가 쓰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죠.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카카오톡이라든지 방금 말했던 엑셀, 한글, 뭐 포토샵 이런 것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도 불리죠. 프로그램 또는 뭐 그냥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도 하고요. 응용 솔루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크게 6가지로 나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쭉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음성 처리, 자연어 처리, 뭐 콘텐츠 배포, 뭐 CG, VR, 영상 처리,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여러분들한테는 다음 페이지죠. 기업용 소프트웨어 특성이 쭉 나와 있어요. 오피스웨어, 그다음에 ERP, SCM, BI, CR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이 약자의 풀네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꽤나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사용자가 손쉽고 효율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다. 컴퓨터 시스템이 있고요. 이 시스템을 사용자가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운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운영체제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윈도우즈, 리눅스,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장치를 구성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출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출결을 담당하는 이 서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출결을 카드로 찍는다 그러면 출결 카드 체크하는 기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좀더 넓게 보면 예를 들어서 출결을 했을 때 얘가 지각을 했는지 뭐 결석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조퇴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도 넓게 보면 시스템 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구축된 환경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좀될것 같고요. 컴퓨터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여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입력 기능, 처리 기능, 출력 기능, 그 다음에 제어 기능, 피드백 기능,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시스템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은 아래쪽에 플랫폼하고 같이 좀 볼게요. 일단은 대충 보시고 넘어가서 플랫폼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랫폼은 운영체제랑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특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운영체제 및 운영환경.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맞는데, 특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어떤 환경을 바탕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플랫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응용 프로그램이 봤을 때의 플랫폼은 뭐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점에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플랫폼은 카카오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카카오톡을 열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가 좀 넓은, 좀더 폭넓게 범위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이 시스템하고 약간 다릅니다. 한번 보면 가용성, 응답 시간, 정확성, 사용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르죠? 시스템은 온리 신뢰성과 속도를 위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시간이라든지 또는 여기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처리 능력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반환 시간은 처리가 되는 시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플랫폼에 보시면은 응답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응답 시간은 명령에 반응을 하는 시간이에요. 처리 시간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아, 이거를 누르셨군요.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빨리 줘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서로 반응을 하는 거를 빨리빨리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뭐 톡도 보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잖아요. 선물하는 기능도 있고, 뭐 메시지뿐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음악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용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처리에 시스템 자원을 얼만큼 사용을 하느냐. 이거를 플랫폼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가지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그거와 플랫폼 두 가지의 성능 측정 기준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대충 뭔지 알고 있으니까 공학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어쨌든 한번 읽어보셨을 테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을 뭐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하시거나 다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공학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쉬운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 되느냐? 효율입니다. 효율. 내가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할 때, 개발을 할 때, 얼만큼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수 있냐?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효율이라고 따지면 거기 안에 범주에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시간이 줄어들수록 좋겠죠. 또는 이제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인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수단, 도구, 생산성의 향상, 이게 효율이죠, 결국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외우실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틀린 문장을 실제 시험에서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다. 이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현대적인, 최신이란 뜻이죠.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고, 검증을 하고, 명확한 기록을 유지를 한다라는 것도 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효율이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죠? 결국엔 용어 싸움입니다. 초반에는. 어쩔 수 없어요.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개념인데, 이거보다 더 하위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모듈. 기능별로 분할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부품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설명이 길지만 결국에 부품이란 뜻이죠. 조립을 해서 쓸수 있는 부품. 보통 우리가 부품은 여러 가지를 만드니까요.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모듈을 활용하여 기능을 구체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말 그대로 우리가 개발자가 우리니까요. 우리가 틀을 짜요. 프레임을 짠 다음에 그 프레임에 걸맞는 부품들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하나씩 들어 맞게끔 조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을 제공한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모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듈을 모아놓으면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예요. 자, 툴킷이라고도 합니다. 관련 있는 모듈들을 모아놓은 거다. 예를 들어 수학 관련된 모듈은 뭐 매스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관련된 모듈들은 타임 라이브러리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도 읽어보실 필요가 있죠. 표준과 외부 서로 구분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디자인 패턴이라고 나옵니다. 디자인 패턴. 뭐 패턴이라고 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패턴이라는 건 그냥 사용법, 활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아니고요. 코드를 설계한다라고 할때 설계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설계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계법, 해결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런 구조로 이런 방향으로 코드를 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 해결 방식.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 나와 있죠? 이 프레임워크가 앞에서 나와 있었는데 자, 요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디자인 패턴에 모듈의 장점 및 기능을 결합했다. 뭐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발의 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요거 개발의 틀. 자, 요게 앞에서 우리가 여기 모듈 공부할 때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제공한 다음에 모듈이 기능을 구체화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프레임워크에서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개발의 틀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제공을 하던 걸 이제 프레임워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틀을 제공하고 개발자는 기능을 구체화한대요. 모듈이 하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어의 역흐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틀은 원래 내가 제공을 하고 필요한 모듈을 뽑아서 꽂아서 조립을 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그 가장 효율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서 세부적인 거를 내가 구체화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됐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제어의 역흐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장점,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디자인 패턴을 특정, 디자인 패턴을 유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품질 예산, 유지 보수 이런 데에 이점이 있다. 그럼 이건 결국에 뭐예요? 아, 이거 효율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이제 비밀 노트에 보시면은 제어의 역흐름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수의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성 설명하는 구조체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설계와 업그레이드를 통제하는 지침과 원칙. 소프트웨어 자체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더큰 개념이에요. 헷갈릴 수 있겠다.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구조를 개념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한 해결 방법이에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일단 구조를 잡고 그 구조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기능을 구현할 때 디자인 패턴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컴포넌트는 이 정의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문헌마다 다르고 문서마다 다르고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출제됐던 항목은 요만큼이에요. 협약에 의한 설계, 여기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비밀 노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정도만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위쪽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요소. 소프트웨어의 부분 또는 전체 영역을 재사용 요소로 볼수 있다. 다시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다시 쓸수 있는 이유는 이미 다시 쓸수 있는 부품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부분적인 코드뿐 아니라 데이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재사용 가능한 요소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개발 이후의 계획이나 문서와 방법, 절차 이런 것도 재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디자인 패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쓸수 있는 방법들이죠.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방법은 합성 중심과 생성 중심이 있대요. 자, 합성은 조립을 통해서 완성시킨다. 블록 구성하는 형식으로 말 그대로 조립, 합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은
추상적인 명세를 이게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틀. 우리가 틀을 잡아놓고 그거를 하나하나 구체화해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방식이다. 이제 패턴 구성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요거는 말이 참 많이 바뀌어요. 개발 방법론의 바탕이 되는 개발 수명 주기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영어 약자로 SDLC라고도 합니다. 뭐 생명 주기라고도 하고 공학 패러다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류의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죠.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서로를 구분할 수 있게끔 특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퍼포먼스 모델 과거에 가장 폭넓게 사용되던 방식이다. 정해진 단계를 한 번씩만 진행하고 자,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씩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결과가 산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 보완이 불가능하고, 자, 매뉴얼 작성이 필수적이다. 여기 가장 큰 핵심입니다. 물론 매뉴얼은 언제든지 작성을 하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이제 매뉴얼 작성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요. 단계 순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매뉴얼 작성이 필요해.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프로토타입. 자, 퍼포먼스 모델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단점이라는 거는 요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자, CGFM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다. 핵심 기능만 빨리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개념 없이 집의 구조만 일단 보여주고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집을 만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벽지랑 도배, 장판 뭐 이런 거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죠.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에 인터페이스에 중점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시제품은 최종 구현을 할때 이제 골격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기본 핵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살을 붙이고 이제 하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폭포수와는 다르게 폭포수는 이제 물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위로 못 올라오지만 네,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단계를 반복하면서 완성이 되면은 이제 구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모델이 아래쪽에 나와요. 자, 이번엔 나선형 모델입니다. 폭포스 모델과 프로토타입 모델의 장점에다가 이제 이 장점이라는 거는 반복을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 분석 기능을 더한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 분석 기능이 뭔지만 알면 되겠죠. 나선을 돌듯이 나선이라는 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볼트, 나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선을 돌듯이 여러 번 지속적인 개발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발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요. 누락 및 추가된 요구사항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완성도는 낮겠죠. 이 완성도 낮은 개발 계획에서 위험을 분석합니다. 위험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검증을 해요.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단계에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평가를 해요. 그럼 뭔가 피드백을 받겠죠? 그 피드백을 받은 요소에 대해서 또 계획을 하고요. 다시 또 위험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개발을 하고요. 그걸 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완성도를 높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최종 완성본은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쓰다가 보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이런 개념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후에 대한 얘기고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의 유지보수는 필요가 없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이미 다 반영이 될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자일 모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애자일 모델이 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도 굉장히 많이 됐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고객과의 소통에 중심을 둔 방법론들의 통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자일 모델은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소통, 피드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소통을 조금 더 자주 하려면 당연히 개발 주기를 짧게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야 개발 단계별로 고객과의 소통을
조금 더 자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소통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별도로 지정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고요. 애자일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모델이 굉장히 많죠. 스크럼, XP, 뭐 칸반, 크리스탈, FDD, 그다음에 ASD, DSDM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애자일 모델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나열해서 적어놨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건 스크럼과 XP 이두 가지가 좀 중요하게 나오고요. 자, 아래쪽에 보이죠? 절차, 문서, 계획보다는 이제 소통, 협업, 변화, 대응에 가치를 둔다. 그러니까 절차보다는 소통, 문서보다는 협업, 그다음에 계획보다는 변화, 대응. 그러니까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었지만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아, 이렇게 변화를 줘서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계획을 하고 문서화 시켰지만 이거를 이제 변화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개발 수명 주기가 발전하면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점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결국에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고객이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으로 만족을 시킬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자동적으로 품질이 상승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질은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애자일 모델 중에 스크럼 모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많은데요. 자, 스크럼이라는 팀을 구성해서 스크럼이 이제 럭비에서 팀 구성 단위거든요. 어쨌든 팀을 구성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팀을 구성해서 팀을 중심으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제품 책임자와 스크럼 마스터, 개발팀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나와 있겠지만 제품 책임자는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클라이언트가 될 수, 손님이 될수 있고요. 또는 이 어떤 기업의 오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스크럼 마스터는 이 개발팀을 이제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보시면 되고, 개발팀은 프로그래머, 뭐 디자이너, 테스터 이런 인원들을 다 하나로 개발팀이라고 부릅니다. 어찌됐건 반복적인 스프린트라는 개발 그 기간 주기를 통해서 제품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이 스프린트라는 거는 2주, 3주, 4주 정도에, 한 달이 안 되는 거죠. 4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하나의 테스크라는 건 하나의 개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과정을 개발하는 형태를 스프린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스크가 아래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개발 요구사항을 사용자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발자별로. 개발자 팀이 이제 몇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네 팀은 이만큼을 개발해. 너네 팀은 이만큼을 개발해라고 이렇게 개발 내용을 좀 잘라서 분할해서 주겠죠. 그 내용을 하나의 태스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스크럼의 가치는 확약, 전념, 정직, 존중, 용기.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어가 아래쪽에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방금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 책임자는 목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해관계자라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포함되는 또는 참여하는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구사항을 백로그라는 데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구사항을. 자, 백로그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발에 필요한 사용자 스토리 요구사항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나열해 놓은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스프린트 백로그라는 것도 있어요. 백로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제품은 전체, 개발에 필요한 전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 백로그는 스프린트에서 개발해야 할 요소들을 나열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스토리는 왜 요구사항을 사용자 스토리로 하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이야기의 형태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형태로 요구사항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개념이 백로그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릴리즈라는 거는 우리가 개발하던 제품을 시장에 풀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릴리즈라는 게 이제 뭔가 해제한다든지 풀어놓는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작성을 한걸 이렇게 공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 일정을 수립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팀원들은 백로그에 스토리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추가를 하고 요소를 추가하고 할수 있지만 우선순위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우선순위 조정은 누가 하죠? 제품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할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제품 책임자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크럼 마스터예요. 자, 스크럼 마스터는 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팀원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일 스크럼 회의를 주관하는 게이 스크럼 마스터인데, 일일 스크럼 회의를 왜 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장애 요소를 공론화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다가 키보드가 망가졌어요 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라이선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시킨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 너네는 개발 일정을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해주고 이쪽 팀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자, 이렇게 조율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통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쓰여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개발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에요. 모든 인원, 디자이너, 테스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원들을 다 개발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그림이 나와 있죠. 이 단계를 따릅니다. 이렇게 단계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스프린트를 2단계로 진행을 하면 결과물이 훨씬 더 많은 결과와 높은 품질에 대한 산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하게 되면은 또 되겠죠. 한번더 하면 더 좋은 적이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을 릴리즈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이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는 XP 모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크럼과 비슷해요. 어차피 애자일이라는 그큰 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나 좀 볼게요. 짧은 개발 과정의 반복을 자, 극대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림이에요.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개발 모델이고요. 자,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XP의 가치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XP 모델 개발 프로세스. 자,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요? 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뉘고 이러지 않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소규모기 때문이에요. 개발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면 일단은 소규모 릴리즈, 항상 소규모가 나오네요. 자, 기능별로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릴리즈의 규모를 작게 분할한다. 작게 소규모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규모 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스파이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특정 기술이나 특정 기능의 확인을 위해서 다른 것다 빼고 이 기능만 구현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스파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터레이션이라고 있죠. 하나의 릴리즈를 1 내지 3주의 개발 기간으로 세분화한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프린트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XP에서는 이터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지금 설명이 아래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개념을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 스파이크라는 걸 통해서, 스파이크가 정말 작고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기능 하나만을 구현한 스파이크를 통해서 기술이 검증돼. 이거 구현을 해봤더니 가능하네. 그러면 이걸 이터레이션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해요. 개발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일단은 스파이크 통해서 기술이 다 검증됐기 때문에 우린 이 기술을 조합만 할수 있으면 돼 라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도중에 새로운 스토리가 작성될 수도 있어요. 뭐 고객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개발팀들이 스토리를 도출해 낼 수도 있죠. 어찌됐든 이렇게 완성을 하면 부분 완료죠. 릴리즈를 소규모로 분할했기 때문에 부분 완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분 완료된 제품을 고객이 직접 사용자 스토리에 포함된 테스트 사항을 통해 승인 검사를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요 작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스토리를 보고 이 스토리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릴리즈를 마쳤습니다
테스트를 해주세요 하면은 진짜 그렇게 됐네요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건 넘어가세요. 이게 승인이에요. 또는 이제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 내가 말한 건이 부분이었어요 했을 때 이렇게 뭔가 또 다시 수정을 하는 이런 형태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테스트 과정에서 이 승인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새로운 요구 사항이라든지 오류 등이 발견되면 다음 이터레이션에 반영을 해서 또 다시 진행을 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요게 이렇게 아래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하기 싫은 암기 과목이 있죠?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XP의 실천사항 또는 뭐 기본 원리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찌됐건 이 항목들이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도 나와 있듯이 이 설명보다는 이 항목, 실천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게뭐 생명 주기 뭐 이런 걸 봤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바탕이 된다고 되어 있었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발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방법, 절차, 기법 등을 개발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섹션명이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생산성과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지만 효율이에요. 생산성과 품질이 같은 인력, 같은 기간, 같은 비용에서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효율적으로 개발을 했구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론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개발 방법론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방법론의 절차가 몇 가지 나와 있죠?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이 시험은 테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분석을 하고 요구사항 같은 걸 분석을 하고 분석이라는 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진짜 이걸 구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이제 분할을 해야 되는지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출된 요구사항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에 대한 설계, 실제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현된 걸 검증하고 확인하는 테스트 단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니까요. 이 순서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이제 효율적인 효율을 찾기 위해서 이 방법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험은 방법론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겠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가 좀 많아요. 첫 번째로 일단 구조적 방법론 되어 있어요. 자, 구조적이 핵심이죠. 자, 요돈에 의해 개발됐다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자료 흐름도가 사용이 되고요. 자료 사전도 사용이 됩니다. 이게 뭔지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은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모듈 중심의 설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결합도 낮춰 독립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듈 중심의 설계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모듈 중심의 설계 이 단어가 훨씬 더 용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순차 선택 반복의 논리 구조 구성으로 프로그램 복잡성을 최소화한다. 순차 선택 반복. 이렇게 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조금 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정보공학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연도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개발 단계별 정형화된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고정됐다는 뜻이에요. 기법들을 통합 적용한 데이터 중심의 방법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이제 어떤 요소를 쓰는지 나와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미지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일단 데이터 모델링 ERD라는 걸 사용을 한다.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의 약자예요. 다음에 자료 흐름도, 프로세스 의존도, 계층도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에 사용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저기 할건 없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뒤쪽도 할게 많은데
간단하게 요 정도, 제가 밑줄 친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얘는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객체지향 방법론. 자, 실체를 현실의 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된 형태의 객체로 표현을 한다. 디지털 세계에 객체들 간 메시지 교환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론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용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자바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속성, 객체를 나타내는 성질, 값, 데이터, 메소드, 속성을 이용한 일련의 동작들 이렇게 써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이라는 객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학생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학생이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부나 뭐 예를 들어서 식사, 뭐 샤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할수 있는 일, 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값 또는 대답할 수 있는 값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름이라는 게 있죠. 또는 이제 성적, 또 성별,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속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메소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객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일, 가질 수 있는 값, 이런 것들을 이제 속성과 메소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선 관계형 테이블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관계형 테이블이라는 건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객체지향 방법론의 기본 원칙은 캡슐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다섯 가지 의미, 개념 전부 암기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자체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요소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암기라도 최대한 해주셔야 됩니다. 뒤쪽에 객체지향 개발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섹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꼭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셔라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은 컴포넌트를 말 그대로 조립을 해서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개발 생산성, 이식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립을 통해서 부품화, 모듈이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암기를 할때 어려운 개념이 없어요. 뭐 하나하나 보자면 신속성 빠르겠죠.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요소를 갖다 꽂는 거기 때문에 유연성이라는 거는 이런 부품을 쓸 수도 있고 저런 부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표준화라는 거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쓰는 거랑 저 사람이 쓰는 부품이 형태가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개념이라서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왼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신속성이라는 개념이 딱 신속성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개발을 할수 있다, 이렇게 문장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라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아래쪽에 요것도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선행 투자 비용이 높고, 우리가 이제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결국에 이제 라이센스, 여기 써 있죠?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무료로 쓸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책임 요소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암기할 내용이 많기는 한데, 이게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컴포넌트 기반 단계별 산출물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설계 단계 산출물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적어 놨는데, 전체를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보세요. 정의서, 명세서, 뭐 이런 식으로 설계서, 설계서, 계획서, 시나리오. 아래쪽에는 결과서, 결과서, 뭐 결과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끝에 있는 요 단어들 가지고 아, 요게 분석 쪽에 쓰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보시고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유스케이스라든지 뭐 총괄 데이터베이스 통합시험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을 테니까 지금은 구분이 잘안 되겠지만,
나중에 뒤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할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요 정의서라든지 설계서, 요런 결과서, 요런 용어들만 봐도 아, 요게 어느 단계에 포함이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짝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애자일 방법론. 우리가 애자일 방법론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다룬 개념이 없어요. 앞쪽에 있는 애자일 그 모델에 대한 공부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제품 계열 방법론입니다. 제품 계열은 특정 제품에 적용하고 싶은 이 제품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스마트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된 기능을 개발하는 방법론이다. 인베디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작성하는 데 유용하며 영역과 응용공학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두 가지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의미 자체는 크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영역과 응용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보안 개발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죠. 뭐든지 이제 보안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면 마지막 개념이고, 그다음에 좀 어렵죠. 어쨌든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한다라는 개념. 여러 가지 지침, 여러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방법론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사례라는 게 항상 필요해요. 보안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최신 공격 기술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례라는 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요 개념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다양한 취약점, 다양한 공격 기술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 방법론들이 계속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밀 노트에도 나와 있지만 세부 항목을 면밀하게 이제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서로를 구분할 수 있게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개발 모듈이라고도 하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SD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MS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개발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세븐 터치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검증된 소프트웨어 보안 모범 사례를 7가지를 이제 통합한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 이거 암기는 해야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7가지. 그다음에 이제 CLASP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 단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형화된 절차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5가지 관점에 따라서 보안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WU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세븐 터치 포인트랑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이것도 7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요 7가지. 마찬가지죠. 일단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설명을 이해를 통해서 뭔가 쉽게 공부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밑에도 써 있네요.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할때 보완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렵거나 애매한 부분이 암기를 하고는 있는데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이러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API라는 게 있어요. 뭐 뒤쪽에 설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API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또 보안에 취약한 API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API 오용인데 API 오용을 암기를 하지만 API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API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구글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 질문 게시판에 그런데 API가 뭐죠?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쭉 드릴 수가 있어요.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담진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 댓글 말고요.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답변을 드리니까요.